우리 몸에 필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 몸에서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것들 중 하나라고?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몸에서 절대 뜯지 말아야 할 것들 6가지!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상처로 생긴 피딱지. 몸에 상처가 생겨 피가 나면 지혈을 위해 부위에 혈소판이 모입니다. 이 혈소판은 피를 멈추게 하고 세균을 차단해주는데 이때 피딱지가 생깁니다. 거슬린다고 떼어내면 세균이 들어가고 상처 회복 속도가 오래 걸립니다. 어릴 때는 이렇게 많이 뜯었던 것 같아요. 아직 저도 어릴 때 그쵸. 많이 뜯었어요. 그래서 또 피도 나고 안 나요 그러면.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또 경험이 있을 거예요. 맞아, 이렇게 막 무릎에 이렇게 떼고. 두 번째, 입술 각질. 특히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면 입술이 건조해져 각질이 생기는데 치아나 손으로 각질을 떼거나 침을 바르는 사람이 많습니다. 이럴 경우 구순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술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. 뜯거나 침을 바르면 더 튼대요. 맞아요. 피도 날 경우도 있고. 네네. 경험이 많아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되네요. 맞아, 맞아요. 세 번째, 뒤꿈치 각질. 건조하고 찬바람이 불면 발 뒤꿈치에 각질이 자주 생깁니다. 뜯어내거나 전염기구로 갈아내는 사람이 많은데 세포가 함께 떨어져 나올 수 있기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. 각질 제거제를 이용해 부드럽게 관리하고 충분한 보습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찬바람이 쌩쌩 불 때 제가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보습 중요하다잖아요. 네 번째, 손, 발톱 거스러미. 거스러미는 대부분 건조해서 생기지만 영양이 부족해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거슬린다고 입이나 손으로 떼기도 하는데 연약한 피부라 피가 날 수 있습니다. 이때 틈 사이로 균이 들어가 조각주의염이 걸릴 수도 있으니 가위나 손톱깎이를 이용해 깔끔하게 잘라내주고 소독해주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이 영상 찍기 전에도 이렇게 뜯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습관이에요, 저도 습관. 네. 지금까지 나온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다섯 번째, 머리 딱지. 손에 있는 세균이 옮겨가 지루성 두피염이 발생하거나 잘못해 증세가 악화되면 탈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심한 상태라면 바로 피부과를 가는 게 좋습니다. 머리 딱지도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뜯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또 시원하고 재밌고 왠지 모르게 네. 쾌감도 괜찮아요. 함부로 뜯으면 안 되겠네요. 여섯 번째, 코털. 코로 숨 쉴 때 공기 말고도 수많은 먼지, 진드기, 세균이 들어오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,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코털입니다. 염증이 생기면 뇌막염, 폐혈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. 참고로 남자 코털이 긴 이유는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. 맞아요. 이 코털은 잘못 제거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. 코털은 이렇게 깎는 것도 있으니까 뽑기보다는 깎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 여섯 가지 중에 저는 코털 빼고는 다 해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뭐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 하다가 이게 잘못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여섯 가지 다 해봤던 것 같아서 몸을 좀 사려야겠어요.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